아, 정말 이렇게 오늘 장맛비도 내리고 이렇게 있는데 방금 이제 황 작가님 우리 그다음에 윤 기자하고 이제 의논을 좀 해봤는데 막 이런 컨셉의 강의를 국군의 날에도 한번 다시 국군의 날도 그 3일 연휴거든요. 개천절이 일요일이고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입니다. 국군의 날에도 아마 할수 있지 않을까? 예, 제가 그이 역사상의 유명한 소론이라고 해서 3명을 제가 지금 강의, 뭐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은 3명을 강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오늘 아침에 강의가 올라갔습니다. 홍암 나철. 예, 그 대종교를 중광하신, 그다음 백포 서일, 그 이제 양대 종사죠. 그다음 그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저기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몽양 여운형 선생, 그리고 10월 1일 날,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유튜브 하시는 분은 이제 10월 1일에 이걸 볼 테니까요.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10월 1일 날 강의를 제가 제안해서 통과시킨 강의는 남자인데요. 일제강점기 시절의 남자인데 김정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입니다. 그분의 호가 소월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을 김소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상의 가장 유명한 소론 3인방.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 더 하자면은 안중근하고 안창호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그 사람들이 그다 소론이가라고 아마 제가 그럼 노론은 누가 있는데? 예, 입에 올리기도 싫은 그 을사오적. 예,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도정치 내가문 아시죠? 예, 풍산홍씨. 그 다음에 풍양조씨.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신안동 김씨. 그 다음에 또요? 여흥, 민씨, 삼방파. 예. 여흥민 씨 중에서도요, 삼방파가 아닌 여흥민 씨는 세도 가문이 아닙니다. 예. 파벌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 저에게 유튜브 댓글을 달았습니다. 내가 신안동 김 씨다. 우리 조상이 뭘 그리 잘못했냐? 잘못했지. 지금도 잘못하고 있지. 김앤장에서 위안부 소송할 때 누구 대리하고 있어요? 미쓰이 스미토모 니폰 제철 대리하고 있잖아. 뭐 잘못했지, 그러면 잘못 안 했나, 그러면. 진짜 내가 그 사람들은요, 욕밖에 안 나와요, 정말. 안 그래요? 응. 사람으로서 할 짓이 있고 안할 짓이 있는 거지. 아니, 어떤 사람들이 그래. 니 자꾸 그렇게 솔직하게 비판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수가 있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세요. 저를. 네. 자, 여기에 나옵니다. 2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모스크바 극동 피압박 민족대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 몽양 여운형 선생의 이것이 그 1920년대 초기를 장식하는 가장 큰 업적입니다. 가장 큰 업적입니다. 원래는 시베리아 철도의 그 중앙아시아로 들어가는 입구인 이루쿠츠크라는 곳에서 극동 대회를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루쿠츠크로 할 때는 제목이 피압박 민족이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극동 민족 대회였어요. 이거는 뭐 때문에 생긴 거냐면 파리 강화 회의, 그죠? 파리 강화 회의 1919년, 그리고 1921년에 워싱턴 컨퍼런스, 예, 요두 이른바 그 뭐라 그럴까 좀 소련의 이런 어떤 반대되는 진영 쪽에서 했던 연합국 진영, 연합국에 근데 소련이 들어가요. 근데 내가 연합국 측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쪽에서 했던 거에 저항하는 개념으로. 그죠? 예, 저항하는 개념으로 모스크바에서 연 겁니다. 누가? 이 사람이. 이 사람 누구예요? 레온 트로츠키입니다. 레온 트로츠키. 레온 트로츠키. 제가 볼때 아마 이 사진은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전쟁 종군 사진 작가 로버트 카파라는 사람이 찍었던 연설 장면입니다. 로버트 카파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이 레온 트로츠키가 이 현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연설하는 장면인데요. 레온 트로츠키의 이 연설이 자그마치 2시간 2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게요, 저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강의하고 좀 웃어주기도 하고 뭐 중간에 한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야나는 뭐 이런 연설 있죠. 그게 2시간 가는 거예요. 그게 2시간. 막 단상 치고 막 그러면 이 벌써 표정도 보세요. 역정적이잖아. 레온 트로츠키, 이 레옹이라는 말 자체가 유럽에서 무슨 뜻입니까? 사자. 그죠? 라이언. 그러니까 뭐 이름도 봐요. 레온 트로츠키. 그리고 스탈린도 보세요. 원래 그 이름이 스탈린이 아니잖아요. 왜 그게 뭐야? 강철 인간 이 말이에요. 강철 인간.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식으로 혁명가라고 별명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 우리 뭐고 사람들 생각할 때 이분이 누군지는 역사의 수수께끼야. 이분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후손이라고 나타나지도 않아. 우리 할아버지예요 이러면 뭐 그럼 뭐 증명 방법이 있나? 뭐 DNA를 어떻게 사진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아니죠. 여기는 누가 봐도 확실해. 여기는 요. 그럼 제일 중요한 사람이 가운데서요? 오른쪽에서요? 가운데서죠. 그럼 가운데서는 저분은 누구예요? 아세요? 이때에 여운형, 그 몽양 여운형 선생에게 이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귀하를 뭐 어디 강사로 모십니다. 뭐 그러면 그 다음 뭐라 그래 실무자들이. 간단한 프로필 인적사항하고 개인정보 동의 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서식을 드릴 테니까 이쪽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접수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여운형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운형이 사실상 항상 뭐 단장이야. 그러니까 여운형이 받아갖고 가는데 어떻게 돼? 이분이 이렇게 여기 있는 거야. 이분 누구? 자, 비슷하게 생기신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요 사진을 기억하세요. 한번 일어나 주시죠. 예. 저 코트를 한번 벗어보세요. 코트를. 예. 여기에 계신 분이 요 신고서를 받을 당시에는 최고려라는 가명이었어요. 최고려.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분의 본명이 최운산 장군입니다. 그리고 최운산 장군의 손녀 따님이십니다. 경기야 사진 좀 찍어드리라고. 그리고 요거는 최운산 장군 기념사업회의 면티입니다. 예, 뒤에 최운산 장군이 그 주로 항일 무장 독립투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모신나강 소총, 예, 그거를 저 뒤에 이렇게 예, 박으셨어요. 예, 그래서, 예, 정말 그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예, 그래도 회비는 받는 이런, 예, 그래서 참, 예. 아니 소액이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최운산 장군이라고 최근에야 밝혀진 거예요. 왜 여운형에 대해서 남북한이 다 금지를 때려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여운형이 나온 사진을 다 기밀에 붙여버렸어요. 그래 어떻게 돼 이제 나온 거예요. 닮았잖아요. 친손녀라고 닮았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 여운형 선생이 어떻게 돼요? 아유, 우리 최운산 장군님이 여기 상석에 여기 앉으시죠.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스크바 극동 피압방 민족대회에 거의 임시정부의 그리고 해삼위, 아까 말씀드렸죠.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 연해주 쪽, 그 다음에 저 때가 이미 봉오동, 천산리 다 전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모든 그 만주의 독립군 세력들 이쪽까지 전부 다 망라해서 자그마치 54명 참가국 60개국 가운데 최다 인원수였어요. 저게. 그래서 일본도 참여를 했습니다. 일본도 참여를 했는데 처음에 이 피압박이라는 말을 붙이니까 The oppressed라는 말을 붙이니까 어디에 대해 주최 측에서 이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일본이 무슨 피합방 민족이야. 일본은 그 제국주의 민족이지.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피합방은 피합방인데 일본 사람 참여해요. 어떤 사람? 다이쇼 데모크라시에서 주류에게 핍박받는 사람들 있죠. 무정부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영이 왜 파리 강화 회의를 가더니 김규식 선생이 아무리 그거 해도 회의에 끼워주지도 않고 소개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가령 윤봉기가 앞에 나와가지고 자 앞에 소개 이렇게 자기 소개해 주시죠. 그래가지고 저 뒤에 계시는 분은 뭐예요? 그냥 투명 인간으로 취급한다 생각해봐. 아니니까. 투명인간 취급하는 생각해봐. 자기가 그럴 줄 알고 자기 마누라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그럴 줄 알고 왔지만 얼마나 정말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겠어요. 오죽하면 이준 선생이 그 분을 못 이기고 이 뺨에 난 그 종기가 악화돼가지고 그렇게 안 그랬으니까 돌아가시겠냐고. 그때 하필이면 이휘종이도 있잖아요. 헤이그 거기 이휘종 선생도 저거 마누라가 그 러시아 귀족의 딸이거든. 그래서 이휘종 선생도 저거 마누라가 아프다 해가지고 이준 선생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인가 또 상트페테르스부르크로 가요. 저거 마누라가 죽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도중에 마누라는 괜찮다 그러고 이준 열사는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이럴 수가 이라고 다시 거기서 내려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진짜 솔직한 말로 돼야 돼. 딱 그게 정류장에서 들었겠어, 그 소식을? 아니잖아요. 다음 정류장에 내리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아마 천년이었을 거라고, 이휘종한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자기가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그냥 말 그대로 뭐냐면, 그거야. 아까도 일본 그 왜, 방문하는데 보도 통제하니까 신경질 냈다 그랬잖아요. 보도 통제가 뭐예요? 노란 딱지야, 노란 딱지. 안 퍼뜨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야? 여운형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한 거야? 유튜버야, 지가. 브이로그라고. 아시겠습니까? 내 브이로그를 다 찍어, 여행 브이로그 다 찍어갖고 낱낱이 생중계를 해야지. 그래야 이 조선의 빅마우스들이 또 우리 여운형 선생님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걸 노리고 갔는데 인마 니 보도 안 하면 어떡해. 왜 노란 딱지 매겨. 초록으로 빨리 돌려. 이거잖아요. 그죠? 이 신청하는 거죠. 역시 유튜브들을 잘 안 하시는군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같으면 다 빵빵 터지고 난리 날 텐데 지금. 그래가지고 유튜브들을 잘 안 하시네. 아니 그래서 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 레온 드로츠키하고 이쪽에 호지명이가 앉아있는데 자기는 사진 찍는다 싶어서 섰잖아. 두드러지게 보이려고. 이렇게 의자가 없어서 섰겠냐고. 아무리 그렇지만 이런 회의를 하는데 민족 대표로 간 사람한테 의자를 안 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진 찍네 싶으니까 서 있어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단장이다 이거요. 그래요. 재원산 장군은 하도 기가 막히게 이 뒤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는요 김규식입니다. 요 안경 끼신 분. 예, 재원산 장군 요 뒤에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 여기는 몽양 여운이가 이쪽은 정말 죽었다 깨나도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게 사진을 연구하시는 분이 당 이게 상석인데. 그러니까 여운형이 상석으로 모셨다는 거잖아.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겠어요. 역사 전문가들도 몰라. 누군데 도대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봉오동이라고 하는 마을은 봉오, 봉황은 장자에 나오죠. 봉황은 한 번 날개짓을 하면 천리를 가지만 예천, 성스러운 샘물이 아니면 입을 적시지도 않고 어떻게 돼요? 오동나무의 열매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앉아서 그 가지가 아니면 앉아 쉬지도 않고 열매가 아니면 먹지도 않는 성스러운 동물이니라라고 장자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어렸을 때 친구 혜시가 저기 저 뭐야 무슨 뭐 나라야 노나라인가 뭐 거기에 어디 국무총리가 됐다 하니 아이고 혜시를 만나러 가야겠구만 하고 이러는데 그 모든 나라의 정보망들이 어떻게 돼? 장주가 옵니다. 그러니까 혜시는 반갑구나가 아니고 뭐예요? 이놈이 내 자리를 뺏으러 오나. 그죠? 그러니까 어디 그런데
그렇게 날아가던 그 붕새에게 어떻게 돼요? 봉황에게 잠깐 오동나무에 앉아 쉬는데 오동나무가 높잖아요. 그 밑에 그러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비칠 거 아니에요. 그 땅에 떨어진 썩어 빠진 쥐새끼 한 마리가 있어서 까마귀가 그걸 보고 내려와가지고 그거를 먹으려고 했단 말이야. 먹으려고 하는데 그림자가 이렇게 봉황의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니 어떻게 돼요? 이걸 빼뜨려 먹으러 온 줄 알고 저 존재가 뭔진 모르겠는데 빼뜨려 먹으러 온 줄 알고 위로 뺴약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장자 외편에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마지막에 장주가 해시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주변을 보니 딱 알겠거든 뭔지.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으니까 오늘따라 그대의 얼굴이 까마귀로 보이는구만. 그래서 해시가 뒤로 쓰러집니다. 먼저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죠. 당했다. 그래가 어떻게 돼? 이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노나라에서 해시는 천하의 웃음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저 미친놈 이래 된 거지. 그래서 그 썩은 쥐새끼 하나 처먹으려고 장자가 왔겠냐고. 아무튼 그러니까 트로츠키하고 레닌을 이때 여운형 이 최운산 두 사람이 만나요. 김규식 선생하고 다 만나요. 중국에 있을 때 누구랑 만나? 손문하고 계속 만났죠. 그래서 여운홍, 여운형의 동생 여운홍하고 누구하고 친구가 돼요? 송경영 여사하고 친구가 되는 거야. 손문 저거 마누라. 숭칭링. 아시겠습니까? 여운홍이 늘 그래. 숭칭링은, 여러분 숭칭링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앞에 서 있으면요. 누구든지 그 사람 앞에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야단 맞다 끝나는 사람이에요. 숭칭링이라 그러면 중국의 고관대작들이 더 벌벌벌 떨어요. 오늘은 무슨 야단을 맞을까. 손문이라는 분은 저런 여자하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나.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너무나 대조되게 자기 여동생 장제스의 마누라 숭메이링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밝게 웃고 늘 우리 언니에게 상처받으셨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모든 사람들이 숭메이링 최고의 여성이라고 완전. 그러고 이제 이따가 어떻게 돼? 그럼 숭메이링 여사는 근데 돈은 안 주나? 돈은 큰언니로부터 나오는 거죠. 숭아이링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돈은. 그래서 어떻게 돼? 숭아이링. 우리 요새 그런 거 많이 하대? 그 딸내미한테 친정엄마가 이 친정엄마가 설거지한 딸이 엄마 선물 사왔어 엄마 선물 사왔어 그럼 나중에 한 네 번 가니까 홍삼오네 뭐 이런 말이 있었죠. 그 숭아이링이 딱 그랬어요. 뭐냐면은 자꾸 자기를 누가 찾아와 그러면은 아이고 이 칭링한테 야단 맞고 메이링한테 조금 위로받은 다음에 또 돈은 내한테 받아가라 했구만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놈이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는데 뭐 둘이나 거쳐온다고 욕받았다 돈 좀 집어주라고 그러면서 그죠 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운홍이 그런데 그런 숭칭링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친하게 지냈다고. 중국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게 안 보였겠어? 야, 저 뭐 조선 저거 저 동방의 조그만한 나라 저거 그 중국 애들한테 아니 저서 온 놈이 저 뭐 어떻게 마법을 부렸길래 저 마녀 같은 여자를 저렇게 부드럽게 만든 거요. 아니 도대체 저 이유가 뭐, 여운형이 항상 여운홍을 든든한 백으로 믿고 숭칭링 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조선은 지금 위기입니다. 또 그런 거 좋아해 숭칭링이. 그래갖고 어떻게 돼? 정말 진지함이 보이는 인사라고 말이지. 그럼 손문은 옆에서 그러는 거지. 아내가 하는 대로 따라 뭐 알아서 해주거라. 뭐 이러는 거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남편들 없는 세자매는 얼마든지 활동 가능하지만 그 세자매를 설명할 때 마누라 없는 이 뭐 쿵샹시 순웬 장제스락 하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그건 전부 마누라빨이에요. 그거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운형 선생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극동 피압박 민족 대회에서 레온 트로츠키가 무려 9번이나 코리아를 외쳐줍니다. 연설 중에. 그것도 이렇게 말해줍니다. 워싱턴 회의에도 갔었고 뭐 어떻게
파리 강화 회담도 모든 죽음을 무릅쓰고 갔으나 단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이름을 지금부터 목 놓아 불러드리겠습니다.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야. 트로츠키가. 거기에서요. 이 뭐에 김규식하고 다 완전 눈물 흘리고 난리 났었대요. 열광하고 막. 그날 밤에 돌아왔는데 누가 먼저를 할 것도 없이 씻지도 않고 그냥 쓰러져 잤대. 너무 열광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 트로츠키 죽이네. 연설을 진짜 잘한다. 두 시간 동안 여러분 그 연설을 막 그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한창 날릴 때 그때 대통령이 아니라 그 초선 의원이었을 때 그 저 어디고 효창구장이가 그 효창구장 거기에서 했던 김대 뭐 박정희 씨여 뭐 그대에게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하는 그 연설이 있거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유신은 하지 마라 하는 그 말이 있어요. 아 삼선 개헌은 하지 말라고.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청와대에서 죽어갈 것이다. 이걸 강행했을 시에는 내가 점쟁이가 아닌 관계로 그 죽은 날짜가 죽을 날짜가 몇 날 며칠 몇 시인지 장담할 수는 없으나 이것을 삼선개헌을 강행할 시에는 그토록 살기 싶어하는 청와대 안에서 당신은 죽어갈 것이요. 1969년도의 연설입니다.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원 데케이드, 10년이 걸렸습니다만은 또 뭐 악플의 바다를 이루겠네. 니는 경상도 출신이 왜 거기를 편드느냐. 또 어떤 사람이 이란데 그 뭐야 니가 경상도 말을 쓰는 거 보니 좌빨이 확실하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니는 이렇게 댓글을 다는 거 보니 악플러가 확실하구나. 예, 그렇습니다. 트로츠키, 예, 예. 이게 스탈린에게 나중에 숙청당해가지고 스탈린이 보낸 자객에게 그 도끼에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멕시코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극동 피아빵 민족 대회에서 이 세 분을 세 분뿐만 아니라 52명의 그 코리아 대표를 가장 잘해주었던 사람이 지노비에프라는 사람입니다. 그 지노비에프가 바로 1937년도에 부활인 암살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증거도 없이 그 지노비에프가 숙청당함으로써 장성택처럼 처형당함으로써 그 유명한 스탈린 대숙청 17년 동안의 대숙청이 막을 올립니다.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노비에프의 숙청 소식을 몽양 여운형이 목 놓아서 슬퍼합니다. 아 이제 소련은 머지않아 멸망할 것이다. 저 스탈린 저놈이 분명히 전 세계를 아주 그림자로 덮을 것이다. 그런데도 뭐? 여운형 선생 보고 뭐요? 사회주의자였다고? 아이고, 진짜. 야구를 보다가 잡힌 사람입니다. 야구를 보다가. 야구가, 여러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크리켓이라고 아세요? 크리켓.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치면 한 번 튕기갖고 이렇게 쳐올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크리켓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4일이에요, 4일. 4일. 크리켓이 변환된 게 이거잖아요. 이래갖고 이렇게 던지는 거죠. 소프트볼이잖아요. 그게 된 게 이게 강속구 개념 미국 야구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저기, 이 몽양 여운형 선생의, 이거 다 일본 경찰들이고요. 여운형 선생의 이 상해에서 체포돼갖고 돌아오시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인천 항구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입니다. 부산항구로 들어오시는 모습, 용산역에 그래갖고 내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모습이 등발을 한번 보시죠. 당당하죠. 온몸이 근육질이고 누구보다도 역도, 농구, 야구, 축구를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1912년에 YMCA 야구단 감독으로 일본 원정 경기를 갑니다. 그리고 저 중국 제중국 동포들로 대표팀을 구성해서 영국 무슨 선발팀하고 친선 경기도 합니다. 그때도 주전이자 감독이었습니다. 축구. 영국이 축구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야구를 어떻게 돼요? 중국에서 영국의 조계에서 야구를 보기 때문에 일본 경찰이 어떻게 못할 것이다 했는데 영국은 여운형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왜?
말레이시아 요 끝에 무슨 이게 도시국가 이름이 뭐예요? 섬나라. 싱가포르이죠. 동남아시아를 순회합니다. 몽양여운형이 1920년대 말에. 순회하면서 싱가포르가 그때 당시 어느 나라 식민지입니까? 영국. 그죠? 네. 필리핀은 어느 나라 식민지입니까? 미국이죠. 그 다음에 베트남은요? 프랑스죠. 그런 데를 가가지고 전부 다 몽양여운형이 연설을 하고 댕기는 거야. 분명히 휴양을 보냈는데 연설을 어떻게 하냐면 비합방 민족이여 이라 영국의 제국주의가 멸망할 것이니 뭐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 종독부가 저 새끼 언제 한번 걸리기만 해라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도 어떻게 돼요? 굉장히 여운형을 안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가가지고 그 연설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필리핀에서는 진짜 체포됐습니다. 그래갖고 체포됐는데 30시간 만인가 풀려납니다. 그래갖고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래가 그때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영국 조개에 앉아갖고 야구를 이렇게 즐겁게 관람했습니다. 비서가 죄송한데 일경들이 지금 영국 경찰하고 같이 그 야구장 밖에 깔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빨리 몸을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어허 아직 3회 말이잖아. 이건 우리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 3회 말이잖아. 다시 이제 저기 경기장 안으로 경찰들이 요까지 든 5회라니까. 야구가 몇 회까지입니까? 9회잖아요. 아직 5회야. 우리가 선발 투수도 안 내려갔어. 그래갖고 뭐지? 그러니까 죽겠네 정말. 그러니까 아니 지금 빨리 몸을 피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5회 마치고 좀 쉬는 거 안 보이나? 영국 조개야 여기는. 무슨 일이 터진다 그래? 체포됐습니다. 야구 보다가 체포되셨습니다. 경호원도 같이 체포됐습니다. 영국 조개가 딱 작심하고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일본 경찰에게 협조해버렸습니다. 저 앉아있다 지금. 아마 다 안심하고 있을 거다. 잡아가라. 그죠? 아마 뭐 러시아가 안중근을 일본에게 넘겼듯이 무책임하죠. 뭐 꼬꼬뿌 제품과 그 이름도 아주 지랄 같아 그거. 러시아 새끼 그거 아주. 그 새끼 그 일본이 그랬거든. 안중근만 넘기주면 네 총리 시켜줄게 이래갖고 내가 지금 재무 대신인데 총리를 시켜준다고. 수상을 시켜준다고. 그거 괜찮네. 그죠? 그냥 넘기준 겁니다. 그냥 어떻게 그냥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영국도 어떻게 돼요? 넘겨준 겁니다. 이런 더러운 놈의 새끼들. 그래갖고 영일 동맹이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영일 동맹이잖아. 1904년에.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잡혀가지고 이제 막 뒤로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돼? 탁 들어오는 이 풍채가 사람들이 중국에서만 한 14년 살았잖아요. 16년을 살았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식민지 조선 사람들이 다 여운형 보러 온 거야. 어이구, 저 사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카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 이게 어떤 마을에서 한 명이 손가락을 크게 다쳤어. 새끼 손가락을. 좀 많이 다쳤어. 치료를 많이 했어. 열 사람 건너가면 이 사람이 어떻다고 소문이 날까요? 죽었대. 그 새끼 죽었다던데? 아니야, 죽었대. 확실해. 그러겠죠. 건너고. 더해져가지고. 그죠? 니가 봤냐? 아이고, 간장을 찍어 먹어봐야 짠 줄 아냐, 임마. 그만이 다쳤으면 죽은 거지, 씨. 그러겠죠? 그죠? 여운형이 제국 호텔에서 그래 하고, 뭐, 신한 청년단을 결성하고, 뭐, 이렇게,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이런 데 댕기면서 사람들이 다 그냥 하고, 한 것이 식민지 조선에 어떻게 보도가 되고, 어떻게 소문이 나 있을까요? 날라댕긴다고 소문 안 나겠나? 대도 안 한 김일성이 보고 뭐 나뭇잎 하나로 압록강을 건넌다며. 미친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운형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와, 저 사람이 여운형이다. 저 사람이 여운형이다. 그래가지고 딱 놓고 신문을 봤는데 지난 행적들을 검사들이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니 새끼 말이야. 똑바로 대답 안 하면 죽는다. 일본에 왜 이런 불령선인으로서의 불령선인 말 그대로 뭐야 일본 말 안 듣는 조선 사람이 말이에요 나쁜 놈 그쪽 이거를 세 글자로 다섯 글자로 뭐야 독립운동가 아시겠습니까
그죠? 어. 그러니까 일본 측 신문만 갖고 논문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어. 희대의 민족 반역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논문 쓴 사람이. 그러니까 니는 동남아시아까지 가가지고 영국, 뭐 미국, 프랑스 다 싸잡아가 욕했다며? 어? 손문 같은 그런 불어난 놈이나 만나고 말이야. 어? 니 친구 누가 있어? 그러니까 응우엔 아이쿠옥이라고 내 친구가 있는데 응우엔 아이쿠옥이 세 글자로 뭐예요? 호지명입니다. 여운이 형의 친구입니다. 호지명입니다. 호치민입니다. 그럼 아니 내 뜻을 어떻게 꺾으려고 당신네들이 이렇게 해. 네가 부산 항구에 딱 들어오는 순간 못 봤어? 우리가 얼마나 조선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많이 했는 줄 알아? 소위 이게 뭐예요?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야? 그래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운이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산 항구에 들어왔을 때 가만히 보니까 참 마 산천이 민둥산이었던 것이 떠날 때는 민둥산이었는데 마 10년이 이랬지. 그러니까 푸른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서 마 일본의 이런 그 나무 심기는 성공한 것 같소이다.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옳거니 니도 보는 눈이 있구나. 그렇죠. 내가 보는 눈이 있어서 고개를 아래로 떨구어 그 산만 뒤에 사는 그 언덕에 여러분 산 언덕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가 여러분 어디냐 하면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삼동 제1부두입니다. 여기가 아시겠습니까? 제가 태어난 건 아니고 어린 시절을 보낸 태어난 기는 이제 마포구 양화진동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입니다. 부산시 동구 초량삼동. 예, 지금 이게 뭐예요? 부산역전 앞. 왼쪽으로 조금 부산진역. 지난 2주 전인가 뭐 물난리 나가지고 부산 초량동에 지하 굴다리가 잠겼다 안 했습니까? 그 제가 맨날 뛰어놀던 굴다리입니다. 거기가. 거기는 원래부터 물 오, 비 오면 물이 잘 찼어요. 뭐 이제야 보도가 되더군요.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왜 안 했는가 몰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본이 있는데 문제는 이 산에 있는데 이 요 지역 요거를 산만딩이라 그래요. 산만딩 이걸 부산말로 산만딩이라고 합니다. 조금 언덕 지역이죠. 요 아래 지역에 있는 민가를 내가 돌이켜보았어. 민가는 10년 전과 똑같고 변소 냄새도 똑같고 초가집은 더 못 살게 됐더군요. 일제는 역시 산천초목은 변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 백성의 삶은 조금 더 나아지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검사도 눈이 있으면 가서 보시오. 서울에만 박혀있지 말고. 이 검사가 와 진짜 센 놈이라더만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그래가 두드려 패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만성 위궤양. 왜 두드려 맞았으니까 못 먹잖아요. 두드려 맞은 사람이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들? 몸에 위궤양 걸리죠.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좁혀니까 뭐가 왔어요? 이분이 이때부터 1929년 이때부터 이 돌아가실 때까지 너무나 너무나 괴로워했던 오직 한 가지 죄송합니다만 치질입니다. 화장실을 못 가게 하니까 그리고 먹는 밥이라도 좋은 밥을 줍니까? 악식을 주겠죠. 악한 밥 먹고 제대로 소화도 안 되고 이게 뒤에도 안 되니까 뭐냐면 이 뭐야 대변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 뭐랄까 이게 찌르는 거예요. 그 연약한 거기를. 이렇게 찌르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또 계속 이게 뭐야 이게 염증이 번지겠죠. 그런 형무소 생활을 지옥 같은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위궤양 뭐 이런 그게 없던 병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까 전에 그 연설 태극기 앞에서 연설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이 검사 새끼가 그때부터 말이죠. 야, 서대문 형무소에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첫 번째 재판을 하는데 인산이네야. 전부 다 여운이 형 얼굴 한번 볼 거라고 막.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서울에 있으면은 또 3.1 운동 일어나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대전 형무소로 옮겨버려.
대전 형무소로 옮겼을 때에 거기 교도소 수용소장이 아주 악질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악질로 유명한 놈인데 너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지? 이러면서 그냥 방공호 여러분 윤범기는 공군 출신이니까 잘 알아. 그 방공호라고요. 그물을 이렇게 이 뭐라노 위장막처럼 이렇게 그물 하는 게 있어요. 윤범기 알지? 그냥 그 위장막처럼 그물 이렇게 장비들 다 덮어씌우고 있네. 그물이 잘 찢어져요. 전투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다 걷어갖고 하나하나 꿰매는 거를 시키더래요. 여운형한테. 소위 이거는 그때 당시 시선으로는 페미니스트도 또 뭐라 하지만서 그때 당시 시선으로는 이러더래. 여자들이 하는 일이니 니는 이런 거나 해 임마.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이렇게 했대. 1944년도에 그 일본 경찰이 우리 할머니가 다니고 있던 학교에 들이닥쳤습니다. 들이닥쳐가지고 여운형 비서지를 하는 놈들 다 나와. 아시겠어요? 다 나와. 누가 누군지 다 알거든 학생들끼리는. 그래서 결국에 우리 할머니도 끌려나갔습니다. 계집이 뭔 비서질이야? 뭐 이러면서 막 자고 그러더래요. 조용히 일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1930년부터 31년까지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몽양 선생이 이거 했으니까 너도 앞으로 1년 동안 이거만 해. 그래가지고 그물을 계속 두 달 동안 그걸 하더래요. 왜? 선생이 니한테 그런 걸 안 가르치더냐? 이러면서요. 일본 경찰들이. 아이고 기집이 가만히 있다가 시집이 나갈 것이지. 뭔 학교를 다닌다고. 이래 와가지고 빨갱이 새끼나 뭐 같이 얘기하고 있고 말이야. 그랬는데 무슨 44년도 아닙니까? 무슨 몽양 여운형 선생이 친일파라는 거예요. 그 친일파라고 욕한 어떤 사람이 내한테 이 강의도 수강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 내 페북에다가 이 사람도 친일파라던데요. 이랬던 거야. 제가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따위 소리 하는 거 나는 못 참습니다. 그래갖고 두 달 동안, 석 달 동안 우리 할머니의 친정엄마 올라와가지고요.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아이고 마마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한다고. 내가 네 이거 하라고 서울까지 공부하러 보냈느냐. 그래갖고 막 완전히 나는데 그 일본 경찰이 막 우리 저 할머니 엄마를 막 발로 찬 거야. 뭐야 이거 이 할머니 이거 이러면서 찬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살려주냐고 그 선생 이제 안 볼 거니까 그러니까 막 엄마 나가라 이렇게 된 거죠. 나가라 그러니까 말이지 이 머리에 먹물 좀 들었다 엄마를 보고 뭐라 하는 이 경찰 선생님한테 머리를 안 조아릴 거냐 그러니까 죽어도 못 조아린다. 그걸 제가 그 김일성한테 욕적기 한 날 밤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예, 당신네들이 일본 순사냐라고 교육감한테 달라들던 우리 할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네가 몽양 선생을 알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교육감도 어이구 이게 그 알고 봤더니 또 우리 할아버지 고등학교 3년 후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우리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그 네가 교육감이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배님 부인이 형수님이셨네요. 그러면서 그러면 막 그런 행사는 막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에 막 잘해라 임마 그 새끼 자세가라고 끝난 거죠. 그냥 그렇습니다. 예 참. 그래 이제 이걸 나온 이유는 여기가 남양청이었고 몽양이 이렇게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내셔널 스쿨 방콕에서 그렇습니다. 아이비 코리안 수업에 어디를 해외 답사를 가고 싶느냐. 그래서 이제 한국 역사 유적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없는 줄 뻔히 아니까 방콕에 가만히 있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제 뭐냐 미국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경비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비행기 표값도 그렇고 체류비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드는데 내가 순간 딱 생각해 그래 어차피 거절할 거 질러나 보고 거절하자. 저는 싱가포르를 갔다 오겠습니다. 배 선생 사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냥 놀러 갔다 온다 생각하는 거지.
한국 학생들 데리고 아니다. 네가 몽양 여운형 선생을 아느냐? 당연히 모르죠. 미국 교재에 어찌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더니 막 그 사람이 누군데? 이랬는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진하고 이런 걸 인터넷 찾아 보여주면서 싱가포르에 가서 영국 제국주의, 바로 네 같은 미국 제국주의론자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말하고 다녔던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1929년도에 일본이 영국과 미국이 치사하게 뒤에서 협조해줘갖고 야구보다가 잡힌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이 미국 교장이 막 Mr. Bae, I feel so sorry. I apologize th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지는 않죠. 지금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못 알아듣셨다는 거 이런 건 아니죠. 예. 의외로 우리 한수연 선생님이 못 알아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알아들으셨습니까? 아, 다행입니다. 예. 아, 저 갑자기 영어를 하고 나니까 아,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겠다. 혹은 재미교포들이 보면 발음이 저렇지가 않다. 무슨 어째서 국제학교 선생했다는 사람이 발음이 저 따위냐? 라고 미국 남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뉴욕 사람들은 왜 괜찮구만 이러고 댓글 달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서 야, 너 어디 살아? 뭐 저것끼리 싸우고 있어요. 예, 저것끼리 싸우고 있어. 애틀랜타 산다. 나는 LA다. 자랑이냐? 뭐 이러면서 싸우고. 예. 조선 중앙일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는 거 좀 나오죠. 그림 보니까 딱 알겠죠. 오른쪽 그림은 전혀 모르겠는데, 그죠? 왼쪽 그림은 압니다. 왼쪽 그림을 딱 보고서도 모르시는 분은 나가세요. 예. 보고도 나는 저게 뭔 사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가세요, 그냥. 그러니까 뭐, 자, 여기 보십시오. 칼라로 복각한 사진입니다. 베를린 올림픽위원회가 칼라로 복각했습니다. 원래 손기정이라는 사람은 신의주 출생입니다. 신의주. 신의주 쪽에서 자랐습니다. 신의주는 압록강변이 완전한 자갈밭입니다. 자갈밭. 지금은 어떻는지 안 가보니 모르지. 안 가요, 안 와. 그냥 어떻게 자갈밭으로 쫙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신의주 쪽에서 자기 엄마하고 아버지가 중국을 오가기도 했지만은 그때 도시바와 히타치에 의해 가지고 압록강 하류에서 조금 위로 올라간 지역의 수풍리에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을 짓습니다. 당시 그 댐을 짓는 데 있어 갖고 전 세계 8개 웨스턴 슈프리마시 세계 열강 8개 나라의 자본이 집중됩니다. 그 자본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 여기서 이익이 나면 전기로 이익이 나면 저 나라 가져가는 거야 지분만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관사는 어디예요? 히타치하고 도시바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데 있어갖고 자갈을 퍼서 거기를 뛰어가지고 공사장까지 이렇게 놓고 다시 자갈을 가는 아이였어요. 그렇게 8년 동안 하다 보니 하루에 20kg는 장난이에요. 이 친구한테. 그리고 울퉁불퉁한 자갈밭을 짚신 신고 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평평한 시멘트 도로나 콘크리트 도로 같은 거를 좋은 러닝 슈즈를 신고 뛴다는 건 마치 그 뭐야 모래주머니를 무릎하고 허벅지에 두 개씩 달고 이렇게 네 개를 달고 있다가 평생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부터 떼고 달려봐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 손기정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잘했을까? 형, 올림픽에서 마라톤이라는 거에 금메달을 따기가 쉽습니까? 쉬워요? 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기록이 더 좋은 놈이 남승용이라는 사람이 있어. 손기정이 지가 세계 제1인자인 줄 알았는데 맨날 기록이 뒤처진다? 근데 공식 대회도 아닌 비공식 대회 용산 마라톤 대회라는 게 열렸는데 1932년도인가 그때 열렸나 34년도에 열렸는데 그때 남승용이 용산 그 지금 미군기지 쪽에 그 쪽으로 다음 카카오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뛰어 들어가면은 이제 꼬린 지점인데 일부러 꼬린 지점 근처에서 느리게 달려 남승용이 원래 거기서는 더 빨리 달려야 되잖아요 잘하는 사람 같으면. 힘을 모아놨다 마지막에 막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100m까지는 안 되겠지만 뛰어야 되는데 느리게 달려. 왜 저러지? 그러는데 왜 손기정이 다시 뛰니까 이 손기정이 이렇게 뛰는데 손기정은 뭣도 모르고 왜냐하면 자기는 신의주에서 이제 내려왔으니까 뭣도 모르고 이제
빨리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갔어요. 남승용이 살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2등이다. 살았다 이제. 니는 비공인 세계 신기록까지 세워서 참 큰일 났다 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야 힘들 뭐 죽을 것 같은데 힘들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당시 종로경찰서에 누가 있었어요? 세계 최악의 친일파 유승훈 고등계 형사부장이 있었습니다. 1등 하면 나는 유승훈한테 잡혀간다. 아시겠죠? 중앙일보의 유성훈 기자 말고, 아시겠죠? 유승훈. 유성훈 기자는 윤범기하고 친해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유승훈이가 그렇게 하니, 거기에서 유승훈에게 한번 엄청 개 같은 대접을 받아본 손기정이, 야, 역시 서울 놈들은 믿을 게 못 돼. 어떻게 돼요? 자기의 든든한 뒷배가 없으면 나는 잘하면 잘할수록 핍박받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인물이 조선중앙일보 여운형 사장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뭐, 그러니까 앞에 그 단편적으로만 생각하고 손기정이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고 왜 유승훈이라고 하는 최악의 친일파 형사를 안 가르치는 거야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못 가르쳐요. 모르니까. 왜 자기도 안 배웠거든. 제가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라는 거에서 장군의 아들 1, 2, 3와 경성 누아르라고 하는 거기서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게 유승훈. 예? 무엇을 상상해도 그보다 나쁜 짓을 저지르는 고등계 형사. 아시겠습니까? 뭘 상상해도 있죠. 그보다 조금 나쁜 짓을 저질러요. 그래서 어떻게 돼? 1등을 했다고. 1등한 사람이 민족의 어떤 그런 의식을 불러일으킬까 봐 어떻게 돼? 잡아갖고 족치는 거야 아마. 이 새끼 이제 또 1등 할 거야 안 할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너를 보고 환호하는 관중들 들었지. 누가 네 보고 환호하래? 이 새끼 이 신이 저 존놈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아직 서울 맛을 모르는구나. 하면서 왜 그러니까 송기정이다. 왜 남승용이 갑자기 달리다가 결승점에서 뒤로 갔는지 알겠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남승용 선수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식민지 청년들이 이렇게 고달팠다고. 그때 당시 1933년에서 5년 사이에 여러분 유승훈의 최대 적수가 누구예요? 김두한이에요. 김두한. 아시겠습니까? 김두한이라는 사람에게 블랙리스트 1호의 1호, 블랙리스트 1호. 뭔 사건이 터지면 다 김두한부터 조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여기 조선중앙일보의 사옥입니다. 조계사 쪽으로 버스를 타고 가시다 보면 이 건물이 나옵니다. 당시 여운형 선생이 사장으로 있던 그 곳입니다. 여기에 소설가 이청준 씨라는 분이 아마 그거 했을 거예요. 저기 편집부장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이청준 씨한테 글을 많이 배웠습니다. 글 쓰는 거. 신문 기사 쓰는 법 이런 거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의 조선일보 중앙일보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아, 지금의 중앙일보는 그거는 그 이병철 회장이 삼성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때 조선중앙일보라는 거는 중앙일보라는 이름을 따 가지고 와서 그 전신이 되긴 했으나 중앙일보는 여러분 일장기 말소 사건에서 폐간됐기 때문에 그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중앙일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는 그때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그대로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조선일보는 원래 친일 단체가 세운 신문사예요. 예, 동아일보는 인천 김성수가 세운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조선일보의 사장은 누가 했어요? 방응모가 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뭐 저기 그 몽양 다큐멘터리 하면 나오는 거 있잖아. 조선일보 사장 그 광산왕이잖아. 방응모가 그 금광 캐갖고 부자 된 애 아니에요. 그 관은 뭐야? 뭐라 하더라? 자가용 타고 쫙 다니고 뭐 다음에 저기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는 뭐 어떻게 돼요? 그거 저거 뭐야? 인력거 타고 다니고 조선중앙일보 사장은 어떻게 해요? 걸어 다닌다고. 예, 걸어 다닌다고. 자기 집도 없었어요. 양평의 생가 외에는. 그래서 어떻게 돼? 일장기 말소 사건이 일어나고 조선중앙일보에서 먼저 하고
무려 20일이나 있다가 동아일보에서 따라한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하니 양쪽에다가 다 폐간되고 폐간되고 했어. 당시 동아일보에서는 뭐야, 이길용 기자라는 사람이 그 전체 수뇌부들의 뜻과는 관계없이 기자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됐었어요. 누가 잘하는 말 같지 않아요? 개인의 일탈. 예, 옛날에 여자 대통령이 잘하시던 말 있죠. 개인의 일탈이다. 항상 하는 말. 그래서 어떻게 돼? 조선중앙일보는 그걸로 폐간이 됐습니다. 친일 기사를 실어주면 내가 복간시켜 주겠다. 여운형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단칼에 거절합니다. 안 한다. 동아일보는요? 받아들여요. 아시겠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조선중앙일보라 그랬거든, 그때는. 이제 이 3대 신문사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그때부터 고화송진우가 몽양 여운형에게, 저 새끼한테 언젠가 한 방을 먹일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국동맹에 참여하자 했을 때 어떻게, 너, 안 해. 경거망동 하지 마. 임시정부에서 지금 온다. 네가 뭔데, 임마, 네가 나서고 난리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 아까 전에, 몽양한테 그 전날 간 걸 알고 어떻게 돼요? 고하가 어떻게 돼? 어씨, 내가 무슨 땜빵이가? 나 안 해. 이거 아닙니까? 네. 조선중앙일보의 모습입니다. 여기 일본 그 관광객들이 왔을 때라 그래요. 예, 연합뉴스 사진인데요. 요거는 이제 역사 자료 기록관에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의 문체 반정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조선중앙일보가 연재했던 문학작품을 하나, 나는 거울 없는 실내에 있다. 거울 속에 나는 역시 외출 중이다. 띄어쓰기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그 안은 거울 속에 있는 실내로 몰래 들어간다. 나를 거울에서 해방하려고. 나는 거울 속에 나는 침울한 얼굴로 동시에 꼭 들어온다. 거울 속에 나는 내게 미안한 뜻을 전한다. 내가 그 때문에 영어되어 있던, 즉 가두어져 있던 이 뜻이 그도 이 뜻이 그도 나 때문에 영어되어 떨고 있다. 소설가 봄봄, 소설 봄봄 동백꽃을 썼던 김유정과 함께 한때는 동반 자살까지 꿈꿨던 그 강렬한 기억을 되살리며 본명 김혜경, 시인 이상이 쓴 오감도 제15편입니다. 전체 30편으로 기획되었으나 17편까지 연재하고 난 뒤에 조선중앙일보의 여운형에게 한 번만 더 이런 시를 연재하면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와서 조선, 이게, 그런데 1편부터 17편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여운형이 사장이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거울에 이게 딱 뭐야, 거울 속에 나를 갖다가, 이 보세요. 이 지금 거울이잖아요. 거울 속에 나를 갖다가 어떻게 돼? 제대로 동일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저쪽을 타자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 중에서 도대체 이 시는 왜 쓰여진 거지? 라는 시가 이상의 오감도입니다. 오감도. 여기 있죠. 오감도. 까마귀 오자잖아. 위에서 내려다 볼 감이죠. 감도. 그림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드론 샷으로 찍은 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새가 바라본 거다. 조감도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요 조에서 까마귀 오자 되면 가운데 획수 하나가 빠지는 거죠. 세 조자에서 까마귀 오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이 사라진, 말 그대로 눈먼 새가 바라본 세상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감도. 이 설명을 이상희가 여운형 앞에 가서 해요. 처음에 연재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눈먼 새가 바라보면, 여운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눈먼 새가 바라보면 아주 부조리한 시가 나오겠구만. 그거 재밌겠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에는 안 갔을 줄 압니까, 이상이. 그래 갔는데, 어디 전부 다 저런 미친놈을 봤나 보다 해가지고, 경성제국대학교의 건축학과까지 나온 새끼가 저게 돌아도 아주 단단히 돌았구만. 네가 임마 국문학을 안 해놓으니까 소설가 사숙도 안 하고 이래놓으니까 이따위 시나 쓰고 있는 거야. 이거야가 밥이 벌리겠어 어쩌겠어 했는데 어떻게 돼? 조선중앙일보의 여운형은 재밌겠네요. 눈먼 새가 바라본 세상이다.
이야, 신선한데? 그죠? 그러니까 조선중앙일보의 다른 그 이청준을 비롯해가 모든 사람들은 사장님, 이게 십니까? 뭐 오감도 1편 이거잖아. 제1의 아이가 무섭다 그래요. 제2의 아이가 무섭다 그래요. 저 13의 아이까지 가는 거잖아. 뭐 길은 웬만하면 뚫린 길이라면 더 좋아요. 뭐 그 이청준이 내가 소설가인데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운이가 니는 소설을 쓰니까 시를 이해를 못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러고 아니 제가 이때까지 이 박봉에도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계속 일해. 네 월급 떼먹는다 카더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될까? 이야, 이게 연재대가 딱 나간 순간부터요. 전화통에 불이 나는 거예요, 전화통에. 당시에 전화기를 놓고 있는 집안이 몇 집이에요, 도대체? 그 집 중에서도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이 또 몇 집이겠어? 그러니까 모든 독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 전국에서. 왜 내가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어? 내가 폭파시켜버리겠어. 이게 시야. 지금 이거는요,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시를 가져온 겁니다. 어떤 시는 숫자를 이렇게 그 낱말 외에 크로스워드 있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숫자를 0, 1, 2, 3, 4, 5 뭐 이렇게 하는 시도 있어요. 오감도. 예. 그런데 그게 뭐예요? 딱 이 쫙 해보니까 어때? 1931년 10월 26일 이렇게 나오더라 안 합니까? 법칙대로 가보니까. 그 밑에 뭐라 돼? 뭐 전문의 이상 완료 뭐 이렇게 적어놨더라는 거야. 1931년 10월 26일이 언제예요? 이상이 폐병 진단을 받은 날입니다. 식민지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풀리고 건강하다면 그 사람은 과연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개똥 같은 친일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 말입니다. 그 시를 전국에서 알아본 사람은, 제대로 첫눈에 딱 알아본 사람은 몽양 선생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는 계속 쓰여져야 된다. 나는 식민지의 아픔을 슬퍼하는 청년이기에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내가 이렇게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폐병을 앓게 됐어요. 식민지에 분노하는 걸 참고 참으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제1의 아이든, 제13의 아이든, 제N의 아이든, 무한대의 아이들이 모두 어떻게 됩니까? 무섭다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세상 아닙니까? 뭘 여기서 제대로 된 학교를 나오고, 제대로 된 대학을 나와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간다는 말이 도대체 일제의 주구가 된다는 말 외에 뭐가 되느냐고 도대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을 이청준이 듣고 반성합니다. 이야, 이태준이 듣고, 이야, 저놈 천재다. 천재다. 그러고 어떻게 돼? 그걸 우리 할머니한테 그대로 얘기해줘. 니는 공부 잘해서 서울에 있는 학교에 오니 자랑스럽나? 일제의 침략기에. 자랑스럽나? 모든 일이 제대로 되니까 서울에서 기생하고 있는 아가씨들이 가짜나 보이고, 아유, 저런 더러운 것들, 이런 생각이 드느냐? 하수구 청소하는 아줌마, 뭐, 깡패지다는 남자, 이런 것들이, 저것들이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때, 몽양 선생이 우리 할머니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모든 청년들에게 했던 말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면 끝난 뒤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국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반대되는 것은 식민주의입니다. 아, 제국주의라는 게 민족주의입니다. 이 민족주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뭐냐? 민족주의는 반제, 반봉건으로 나뉩니다. 제국주의는 들어올 때 니들은 스스로는 자본주의화라는 근대화를 이룰 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발전시켜주기 위하여 들어왔다.
따라서 니들 생업에만 잘 종사한다면 우리가 니들을 괴롭힐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제국주의, 즉 식민주의에 대항하는 반드시 뭐야? 즉자적, 즉 이걸 즉자적이라 그래요. 즉자적인 개념이 바로 내셔널리즘이에요. 여기 임페리얼리즘이라고 그러죠. 이 내셔널리즘은 크게 두 개로 나뉜다. 안티 임페리얼리즘, 반제국주의. 뭐, 난 일본이 싫어요. 이거예요. 두 번째, 반봉건주의, 안티 퓨달리즘. 이게 무슨 소리냐? 오, 우리가 못 사네. 우리가 못 사니까 이렇게 저 놈들한테 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따라서 모든 친일파는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여기하고 친해요. 이놈이 먼저 들어오는 사람은 요게 뒤따라, 이게 1번이고 요게 2번인 사람은 절대 친일파가 되지 않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들어온 새끼는 무조건 친일파가 됩니다. 그게 제일 대표적인 춘원 이강수입니다. 그게 동아일보의 사설이 뭐예요? 민족적 경륜이라고 하는 그 사설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능력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고난을 겪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돼? 그거를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일본의 체제를 빨리 따라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몽양이 이걸 조금이라도 허락했을 것 같습니까? 신한청년단을 같이 했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저 춘원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죠? 그래서 어때? 반봉건이 먼저 오게 되면 무조건 그냥 친일파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반제는요. 이건 친일파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노론식 독립운동과 소론식 독립운동의 큰 차이입니다. 그게. 이걸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걸 막 설명을 합니다. 세계 지도를 가지고. 당시 여운형 사장이 설명했던, 그때는 사장은 아니죠. 여운형 선생이 설명했던 그 방식 그대로 예, 저에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문체 반정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에 한글을 가고 이렇게 개판으로 쓰다니 뭐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운형을 보고도 죽이겠다 이런 악플들이 되게 많이 옵니다. 여운형 선생이 친일이라고 조선 총독부는 왜 여운형을 선택했나? 이게 뭐야? 해방이 된 그 다음 날 모든 사람들이 연락하지도 않았는데 모두 몰려갔던 곳 개동에 있는 여운형 집이었습니다. 개동사옥은 뭐 때문에 생겼냐면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에 투자했던 주주들이 이 신문사가 폐간이 되고 그 이제 복간을 안 하겠다. 우리는 일제에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장, 아이고, 막 그동안 고생했어 하면서 어떻게 돼요? 집을 하나 지어줬어요. 그래서 개동사옥이 생겨요.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자기 집이 생긴 거예요. 조선총독부는 왜 여운형을 택했겠어요? 소련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두만강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무 무혈 입성했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뭐냐 하면은 청진지역 동해안에 그 다음에요 원산지역에 두 개의 상륙작전을 합니다. 여러분 장사리 영화 보셨죠? 인천 상륙작전 영화 보셨죠? 일본 애들하고 되게 전투를 많이 했어요 이때. 그러고 치스차코프가 원산으로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치스차코프에게 스탈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 그쪽에 소련군 주둔지로 있는 지역에 수도를 어디로 정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수도가 한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양까지 못 내려가니까 수도를 어디로 정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치스차코프가 이러고 있다가 여기는 바닷가라서 좀 그렇고 얘기 들어보니까 평양이 좀 큰 데라가 돼요. 저기 함흥하고 평양하고 지금 놓고 저희가 저울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주십시오. 이래 됐어. 그래서 평양으로 선택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칠스차코프가 생각 조금만 잘못했으면 함흥이 수도였어요. 평양 저건 아무것도 아닌 도시가 될 수 있었다니까. 그럼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 그냥 어 뭐 그렇나 보다 이래 생각해. 이때 어때요? 이 연설 휘문고등학교 이 여기로 다 가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일본 정무총감 엔도 류사쿠죠. 엔도가 자기에게 어떻게 소련군이 내려오니 그 소련군하고 이 남쪽에 있는 그 사람들 이제 미군은 언제 왔어요? 9월 달에 왔잖아요. 근데 소련군은 지금 거기서 상륙작전 한 거잖아요. 이게 내려오면 자기들은 전쟁해가지고 다 죽기 싫은 거예요, 지금. 항복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소련하고 조금이라도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른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소련하고 너무 적대적인 사람. 그러니까 저번에 저 뭐 레닌도 만났고 뭐 했지 않았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 여운형을 고른 거예요. 저가 살려고. 아시겠죠? 야, 이 정도 역량이 되는 사람 몽량밖에 없어. 그 전에, 어떻게 돼? 그 전에, 그, 일본에 약 40년부터, 43년부터는 감옥에 1년간 계셨으니까, 그 40년부터 한 3년 동안 엄청 일본 고관 대작들 많이 만나거든요. 일본에 가가지고. 그럴 때마다 늘 뭐예요? 일본이 보도 통제하고 있는 진실이 뭔가 이거를 계속 찾아댕겨요. 그런데 무슨 친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친일을? 그 누가 퍼뜨린 소문이에요? 친일을 했다는 게. 고아 송진호가 퍼뜨리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 하지가 9월 달에 오잖아. 그러면 한민당 쪽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운형을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막 음해하는 거예요. 저 새끼가 저게 뭐 친일파예요. 그러면 공산당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여기 보세요. 여운형 선생은 좌우 합작. 이승만 대통령은요. 남한 단독 정부. 김일성이는요. 북한 단독 정부. 근데 단독 정부는 둘 다 뭐야? 하나는 미국, 하나는 소련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나라에 해방 이후에 일본 경찰들이 그렇게 계속 있었겠어요? 친일 경찰들이. 조선에 들어왔던 미 군정청이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했죠? 다 살려준 게 아니고요. 그 치안 유지권을 달라 해갖고 조선 건국 동맹한테 줬어. 준비위원회에 줬는데 이제 소련이 안 쳐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일본으로서는 여운형이 더 이상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시 치안 유지권을 회수합니다. 회수하는데 그래가 미국이 딱 들어와가지고 처음부터 대규모 뭐 경찰 다 데리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금 있는 경찰들이 그냥 해! 이렇게 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운형이 여기에 대해서 책상을 치고 분노하는 거예요. 일본의 짭새새끼들 다 가라 그래.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치안대를 다 꾸렸고 이미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인민위원회를 해가지고 다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8월 16일 날 조선 총독부 산하 총독부에 관련됐던 모든 공무원들이 출근을 안 해요. 그래서 8월 15일 저녁에 제일 먼저 여운형이 한 게 뭐예요? 전국에 있는 형무소에 문을 다 여는 거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을 싹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거부터 한 거예요. 그걸 한 거에 대해서 이 엔도하고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가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느냐? 야, 우리가 치안 유지권을 준 거는 소련하고 좀 말도 좀 잘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본으로 돌아갈 때 피해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건데 니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가가지고 그 불순분자들부터 다 꺼내면 어떡하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아니, 여운형 입장에서 그 사람이 왜 불순분자인데 항복해가지고 할 말도 없는 것들이 권리도 없는 것들이 어디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저놈 새끼 야 치안 유지권 회수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여운형을 지지해 준 거예요. 이걸 알아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렸더니 이승만 21%, 김구 18%, 박헌영 16%, 여운형 33%가 나온 겁니다. 미군정 입장에서는 큰일 났네. 자, 미군정 입장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대비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중용할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김구 선생은요. 아, 내가 중국에 너무 오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박헌영은요. 지가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제일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 원래 지지율 2위가 죽을 지경이에요. 원래. 1위도 죽겠지만 2위도 거의 진짜 아유 정말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2위도. 더군다나 33%, 요게 한 30% 모르겠는데 12%가 뒤져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뭐야?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박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여운형, 그다음에 여운형과 김구 이런 사람들은 서로 좀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되면은 해방 공간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겠다는 욕심은 누구한테나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한반도 북부 지역에 뭘 했는지도 모르겠는 김일성이가 등장하면서 산통 다 깨진 거예요. 절마 뭔데? 이래 된 거죠. 심지어 뭐라 그랬어? 가짜다, 저 새끼 저거. 그죠? 그렇게 되니까 여운형, 이승만, 김구, 저게 좌우 합작을 이렇게 추진했다. 단독 정부 수립은 결코 반대다. 그 결과는 10년이 지나도 고칠 수 없는 민족의 분열이다. 현재 통일의 합은 각 진영의 이해, 통일의 암은, 암, 다크니스는 각 진영의 이해관계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지지율이 높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지지율이 가장 높은 내가 전국을 주도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돼? 미국과 소련, 중국의 이 관계를 내가 일본까지 해가지고 이 사강관계를 내가 조율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이승만 대통령은 그게 아니죠. 미국 중심의 외교관계를 펼치게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는요. 일본 중심의 외교관계를 펼치게 되는 거죠. 김구 선생은요. 중국 중심의 외교관계를 펼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운형 선생은요. 모든 외세는 다 나가라. 우리 민족 자결로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이거예요. 나가라. 즉 뭐야 임시정부를 처음에 따라간 사람들이 누굴까요? 한민당입니다. 친일 지주들 아시겠죠? 왜? 자기네들이 독립운동을 한 일이 없으니 임시정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다가 어떻게 돼? 국내 기반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임시정부가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9월 달에 오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입국 비자를 내주지 않으니까 계속 기다리다가 11월 달에 개인 자격으로라도 가겠나요? 나 가겠다 이래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9월 달에 온 사람은 누구였어요? 9월 말에 온 사람. 이승만인 거야. 왜 미군정이 임정한테 안 내줬겠어요? 이승만이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통해가지고 풀겠소. 그러니까 하지로서는 또 맥아더로서는 어떻게 되겠어? 이승만만 있으면 되겠네. 그리고 한민당의 그 토지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승만이 오고 딱 돌아가는 이묘무기가 그 통역을 해갖고 전달할 거 아니야. 미군정의 마음은, 하지의 마음은 이승만에게 가 있다. 이러니까 돈보따리 들고 그 조선 호텔, 지금 어딥니까? 서울시의회 앞에 있는 종로 광화문에 그 뭐 코리아나 호텔이가 거기에 다 가가지고 그 앞에서 줄을 서가 있는 거야. 그 숙소라고, 이승만 숙소라고. 만져달라고. 저희가 이 돈을 드리겠습니다. 땅 문서를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정치 자금이 모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 돌아올 때 김구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시영 부통령이 다 가지고 돌아와. 왜? 장개석의 그 큰 동서였던 쿵샹시가 당시에 뭐냐, 20만 달러인가 하여튼 200만 달러인가를 줬어요. 엄청난 돈이에요. 가서 이걸로 해가지고 정부를 수립하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해서 줬어. 문제는 미군정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정이 그것도 이 입금을 허락해줘야 이게 입금을 받아요. 김구 계좌로.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돈을 입금해주지 않습니다. 입금 조치를 안 해줍니다, 미군정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뭐냐, 내가 돌아가야 된다고. 여러분, 우사 김규식 선생이 왜 화병으로 돌아가셨겠냐고. 돈만 있으면 이승만을 이길 수 있는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구로서는
최고의 문제의식이 뭐야? 저 200만 달러를 어떻게 해야 돼? 저걸 가져와야 되는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이승만 대통령, 아씨, 내가 왜 지지율이 이렇게 뒤지는 거야? 그 다음에 여운형은, 내가 지지율 1위로서 전국은 내가 주도하겠어요. 해외에 독립운동 세력이 임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정장군 세력도 있고 뭐 사할린에도 있고 다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다 땡겨오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때? 야, 씨,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그러면 여기에 요 친일 세력은 미소 공동위원회의 성공 그리고 몽양 여운형이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의 그 임시정부의 수반에 오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이 47년 7월 그 19일 날 돌아 오후 1시에 총격을 당하기 일주일 전에 법안을 만들어 갖고 한국 임시 의정원 의정 그 경기도 대표의 자격으로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던 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친일파 재산 토지 환수법이에요. 반민특위가 아니고 그거의 작성에 그거의 통과에 아시겠습니까? 우리 할머니를 비롯한 60여 명의 그 자원 비서들이 목숨을 걸고 달라들어갖고 통과를 일주일 앞두고 있었어요. 제일 두려워하는 세력이 누구겠어요? 한민당. 그리고 한민당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지원받는 누구? 이승만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에게 한민당과 이승만 세력의 든든한 지원자였던 일제에 있었던 경찰들. 제일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조병옥, 장택상, 노덕술, 3인방이죠. 예. 3인방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종로 경찰 해화동에 있는 파출소에서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파출소 측에서 요 파출소 측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트럭이 갑자기 돌진합니다. 이 차로. 파출소 쪽에서 돌진합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차가 더 이상 못 가죠. 그게 기사가 야이씨 뭐 이래 된 거예요. 왜? 그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러? 고든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그 고든이 누구야? 미군정에 한국에서의 몽양을 준용해야만 한다. 그래서 몽양이 그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안을 서로 상의하기 위하여 그래가지고 이 고든만 만나면 이제 통과되는 거예요. 하지가. 고든이 하자 그러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든을 만나러 가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딱 맞고 요 뒷골목에서 바로 이 새끼 본명 이필형 한지근이라는 새끼가 뛰어나와가지고 요 뒤 드라마에서는 아마 옆창문이라고 돼 뒷창문에서 쏩니다. 당시 수석비서관이었던 고경흠 비서관이 여기 오른쪽에 타고 있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차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 지도자가 가는데 차가 한 대 가겠습니까? 뒤따라오던 차 뒷좌석에 바로 우리 할머니가 타고 계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할머니께서 그 몽양 선생의 그거를 정말 이 여자의 몸으로 뛰어갔으나 도저히 할 수가 없었고 그 경호원을 바로 어떻게 돼요? 종로경찰서에 경찰이 와가지고 경호원을 체포해 간 거예요. 잡아가지고 범인은 놔놓고 그러니 자기 둘째 딸 연안구가 그 여운형의 둘째 딸 연안구가 그날 바로 했던 그 빈소에 장택상하고 조병옥이 이렇게 정복을 입고 이제 조문하러 오니까 이 뭐 뻔뻔한 놈들 어떻게 니들이 여기에 왔느냐고 소리 지르고 다 집어 던지고 했다죠. 그래가지고 장택상하고 조병옥이 막 무서워가지고 막 아무 말도 못하고 아니 왜 내한테 그래요? 막 그 경호원들이 있어도 조용히 있으라 그러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한지근만 그 희생타로 세우고
그 배후는 절대 밝혀지지 않았고 한지근이 재판을 받는데 뭐라고 했느냐. 나는 빨갱이를 처단하는 데 있어서 이봉창이나 윤봉길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했을 뿐이다. 라고 했어요. 어째서 이봉창, 안중근, 윤봉길은 민족의 영웅으로 받들면서 나를 그렇게 받들어주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웃깁니다. 친일은 민족의 숙명이거늘. 그 한지근을 변호했던 변호사 김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섭섭한 인간인데. 그 김섭이가 엄청난 돈, 그러니까 그 변호사의 수임의 적정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 김섭이가 어떻게 돼요? 엄청난 돈을 수임료로 받았다는 것이 나중에 김구 선생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그렇게 밝혀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돈의 출처가 어디냐? 이랬더니 대통령한테 물어봐라 이러면서 예,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지근은 그 이후로 개성형무소에 있다가 김일성한테 붙잡혀 죽었다는 말도 있고 또 다른 말이 일본 동경에서 살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운형 선생은 그렇게 가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우리 민족의 분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또 친일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다음에 북쪽의 그 미친 개새끼가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할 방법은 더 나아가서 중국에서 공산당이 득세하지 못하게 할 방법은 영원히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에드가 스노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장정의 그 역사학자, 역사학자이자 신문 기자인 에드가 스노우와 그리고 그때 오후 1시 30분에 그 만나기로 되어 있었던 고든이 추억하는 한반도 냉전을 47년도에 이미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근데 이것을 조병옥과 장택상 그리고 노덕술이 다 망쳐버렸다. 김섭이가 그거를 했는데 변호를 했는데 그 사건을 수사한 주임 경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운형 암살 사건을 그거를 노덕술이 주임 경찰이었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갖다 맺기라 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사건을 이제 살인사건이니까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검사가 있었어요. 그 주인 검사가 누구냐 하면 나중에, 그리고 무혐의로 이렇게 막 불고 약한 형 때리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사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에게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됩니다. 아시겠죠? 지금도 어떻게 돼요? 한국의 검찰들이 복무신조처럼 외워서 충성을 다하고 최고의 검사로 떠받드는 조재춘 검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놈의 검찰개혁이 됩니까 지금? 여운형 암살 사건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몽양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이언트였는지를 학교에서 안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근현대사가 그냥 끝장난 거예요. 끝장난 거. 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이가 어떻게 돼요? 다 여운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마. 다 지워. 모스크바 뭐 극동 피압방 민족대회 아이씨야 다 필요 없어 다 지워. 그 다음에 뭐 제국 호텔에서 연설한 거 아이씨야 다 지워. 그 다음에 저 뭐야 뭐 무슨 야구단 축구단 아이씨야 다 지워 다 지우라니까 필요 없어 다 지워. 그러고 그냥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께서는 그때 김일성 욕하기 대회라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김일성이 나쁜 놈이 아니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온 민족의 가슴 속에 어렸을 때부터 증오심을 키우는 게 학교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우리 민족이 네가 컸을 때 아니면 네 자식이 컸을 때라도 통일을 할 수 있겠는가. 돌아가신 몽양 여운형 선생께서는 언제나 친일 청산과 민족의 통일 외세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외세에 굴종적이고 친일에 관대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증오심을 서로 태우는 소위 뭐예요?
세우는 극단의 시대를 여전히 20세기를 벗어난 지 20년이 흘렀는데도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가. 많은 분들이 그러더군요. 악플러들이. 역사는 흔적에 불과한데 백이성 강사가 쇼맨십을 발휘하여 역사가 마치 오늘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백이성 강사가 이승만을 강의하지 않고 여운형을 강의한다는 것은 능력이 안 돼서 하버드 출신 박사는 연구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여운형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면 자중하라. 네 놈도 똑같이 만들어주마. 이게 댓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드릴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이 말이 기억납니다. 할머니, 그 여운형 선생이 그렇게 할 때 여운형 선생을 싫어하는 사람 없었습니까? 많이 싫어했을 것 같네. 왜 없어? 열 번이나 했고 저거 집에서 그것도 했어. 폭탄도 터졌어. 그래가지고 해방되고 나서 3일 만에 우익 청년들이 여기를 머리를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그때 나는 선생님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어때?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때마다 여운형 선생이 나는 항상 이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한테 그랬다는 거. 나는 항상 이럴 때마다 1919년 11월 14일 시모노세키 항구에 내가 들어가던 그 제국 호텔 그 일본 내각의 초청을 받아 들어가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다. 네가 하면 죽을 거다. 다시는 못 돌아올 수도 있다. 일본 놈들이 오라 해놓고 바로 말 잘못하면 죽여버릴 것이다. 안 될 거다. 친일파로 찍힐 거다. 칼을 물고 쓰러질지언정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 감수하겠다. 혁명가는 가만히 자다가 죽지 않는다. 침대에서 죽지 않는다. 돌아댕기다 죽는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고든에게 그 전날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고든 선생, 내 뜻을 이어받아 주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대통령감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의심하신 적이 없답니다. 이분 외에 대통령은 없다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운형 선생이 돌아가시자 우리 할머니의 어머니가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달래 가지고 그것도 한 달을 안 내려가겠다고 버티는 것을 달래 갖고 부산으로 내려오신 그래서 부산 생활이 시작됩니다. 원래 고향이 부산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제가 여운형 선생에 대해서 강의하는 게 좀 마음에 드셨습니까? 예. 아유, 뭐 정말 마음에 드셨다 하면은 제가 요거를 한번 몽양 선생은 서훈을 무려 돌아가시고 58년 만에 받으셨습니다. 58년 만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장을 수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여기에 몽양사랑, 몽양선생을 1급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대한민국장을 줘야지. 왜 대통령장을 주느냐, 이분한테. 라고 몽양사랑 팬카페에서 나왔고 몽양여운형 선생의 기념사업회 회장이 바로 이부영 전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문재인 대통령 2017년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임하기 3일 전에 몽양 여운형 선생을 1급 대한민국장으로 승격 추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몽양 여운형 선생은 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만료 사흘 앞두고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한 분입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을 지방행정 갑질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양평에 세워졌거든. 자기 고향인 양평에 세워졌는데 어떻게 돼? 몽양 여운형에게 새마을회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양평 군수가. 몽양 여운형 기념관 파행 운영 방조하는 이때 양평 군수 누구? 지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김선교입니다. 요번에 그랬죠. 진정한 임차인을 마 내한테라도 물어봤다 하면은 그렇게 말을 못 했을 끼인데 내가 시골집이 마 빚 없이 세 채 있고 현금이 5억이에요. 내가 마 내 정도면 서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민이십니까? 여러분들?
예. 군소를 세 번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서민이에요. 이 김성교가 어때요? 양평군은 몽양 여운형 기념관을 국가 보훈처로 하세요. 김성교가 어떻게 했어요? 양평군 군청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새마을회로 위임을 해버린 거야. 이게 미래통합당이에요. 몽양 여운형 기념관에 대한 국가정보원 사찰 의혹을 조사하라. 국가정보원이 왜 사찰하겠습니까?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그래, 여운형 선생 묘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충원? 아니, 그거를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데 자기 도봉구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 진짜 참 것. 그러니까 참 이거 도둑질도 손말이 맞아요, 해묵지. 그러고 네,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여운형 선생 묘는 어디에 있어요? 현충원에 있어요? 대전 현충원에 있어요? 동작구에 있어요? 대한민국장을 받았는데 와 현충원에 안 여줘요. 대도 안 한 백선엽이 그 새끼는 와 현충원을 가요. 어? 몽양 여운형에 비해서 백선엽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우이동에 있습니다, 지금. 도봉구 우이동. 어? 여운형 선생 묘는 왜 우이동에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오늘 올라온 나철 선생, 홍암 나철 선생 묘는 왜 만주 화룡현 명동촌에 있어야 됩니까? 예? 왜 한국으로 못 가져오는 겁니까? 그리고 그분들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이 웬 말입니까? 예? 왜 대한민국장 안 줍니까? 내가 요번 오늘 아침에 강의한 거 보세요. 거기에서 막 국가보훈처를 깝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고. 건국훈장. 예. 대한민국장 대통령 노무현 국무총리 한덕수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9월 5일부터 시작하는 토요일 오후 3시 대란로 대학교 강의에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윤숙 선생님 들어오셔서 그 강의를 회방 놓는 어떤 발언을 결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는 이런 데에 오셔가지고 백희성 강사를 더욱더 응원해 줘야겠다.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강력한 의지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데, 그죠?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좀 웃기죠. 그래, 어쨌든 제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여러분들 보시고, 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제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 첫 번째 영상이 이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광고용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시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희와 심수봉, 전두환, 노태우와 조용필, 김영삼, 김대중과 서태지, 노무현과 신해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고, 자, 여기에서 일단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9월 달에 많이 와주시고요. 이상 백희성 역사 강사였습니다. 몽양 여운형 특강에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